아, 이거 해야 돼요? 편하게 하고 있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 나오기 전부터 저기서 내 이름을 막. 옛날에 부상 당해가지고 내가 독일로 재활하러 갔었는데 형님도 부상으로 재활.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디는 사실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달라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네, 또 생활하다 보니 또 가족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또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또 재밌게 우리가 생활했었고 네. 좋은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가 교류하는 문화는 아니죠. 그다음에 여자들은 네, 운전도 못 타고 그쵸. 또 경기장도 못 네, 들어오고 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차를 타고 마트 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했었죠. 수현 씨가 편했겠네요. 외국 생활을 보면은 가족들과 끝끈해지는 한국과는 좀 달리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울 때도 있고 향수병이 그 때문에 또 뭐 적응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또 같이 있고 애들도 같이 있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아릴라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그 팬들이 인스타에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나오고 나서 제가 인스타를 2년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올렸는데 그래도 항상 좋아요 눌러주고 네. 와서 지금 한번 올리면은 뭐 댓글 네. 엄청나게 달고 막 하트가 그냥 뿅뿅뿅뿅뿅 뭐 이번에 최근에 생일 때 올리셨는데도 네 사우디 있을 때 사우디 팬들 때문에 인스타를 만들었거든요. 아. 원래는 안 하다가 네.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만들었는데 계속 호응해주고 계속 해주더라. 깜짝 놀라게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팔로우 수가 많은 거예요. 63만 지금 원래 65만 정도 됐다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때 계속 했었으면 엄청 한 100만 넘어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핫하다는 뭐 이동국 선수나 박주호 선수보다도 인스타 팔로우 수가 훨씬 더 많은 분이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박태현 선수가 그 당시에 거기 사우디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는지 공항에 가면은 뭐 발 디딜 틈이 없었잖아요. 정말 거기도 잉글랜드 못지않게 네. 축구에 미쳐 있을 정도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아릴라르라는 팀이 중동 지역 다른 외국을 가도 네. 아릴라를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프리미어 맨유 좋아하고 이렇듯이 다른 신기하다. 국가를 가도 너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전 팀이 알샤바브였었잖아요. 네. 그 팀은 또 완전 달라요? 아, 그 팀은 이제 팬이 별로 없어요. 아. 같은 지역에 있어도 그 차이가 엄청 나요. 거의 다 이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릴라르 그 팀에 이제 용병인 제가 있는 거고 네. 또 잘 했었고 이런 되니까 네. 팬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 그 거예요. 공항에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떠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 나오기 전부터 저기서 내 이름을 막 박태휘 아~ 막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쫙 오는데 그 경찰들 몇 명 있잖아요. 없으면 못 빠져나와요. 아~ 그리고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자기들 차 타고 계속 따라와요. 막.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따라와요? 다 따라오는 팬들도 네. 있어요. 오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팬들도 있고 따돌리려고 아니죠. 제가 또 창문도 내려서 인사도 해주고 아, 그러면서 그것도 팬서비스니까 그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오시기 싫었을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좋았기 때문에 네. 더 있으려면 더 있고 싶었죠. 물론 이제 한국팀에서도 울산에서도 우승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지만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나요? 아릴라르에서 보낸 시간들이 아주 다 남는데 힐라리는 더 오래 있었고 네. 네, 그 팬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또 강렬하게 또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 생활이라는 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제 또 그리고 성적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못하면 완전 바닥으로 또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외국 생활 쭉 하시면서 특별히 그렇게 뭐 어렵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팀 자체가 이제 2부 떨어진 상황이고 또 안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 또 다치고 월드컵하고 다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았던 거지 외국 가서 뭐 특별히 힘들게 됐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옆 서울에서 전남으로 갔을 때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터닝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누구랑 이렇게 맞바꿔서 간다는 것도 사실 계속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내려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것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 초반이었기 때문에 내가 프로 오자마자 이제 얼마 안 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서 내 자리가 더 위치가 올라가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전남에서 이제 허정무 감독님을 만나게 됐네요. 네. 네. 지도자와 선수와 또 궁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태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타일하고 또 같이 그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또 잘 되는 부분 케이스도 있는 거고 거기를
그거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게. 문정모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는 뭐 감독님보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더 발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서 감독님이 뭐 가르쳐 주시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무서운 분, 네, 카리스마 있고 진돗개로 유명하죠. 근데 안 무서웠어요? 일단 갈 때는 이제 감독님 어떤 스타일인가 다 이제 듣고 갔으니까 무섭고 네.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런 거 알고 갔는데 어차피 감독님이 그 지 아래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또 제가 뭐 잘못해갖고 야단 맞은 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성실했네요.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박대 선수한테 또 인상적인 지도자 한 분은 이제 김호곤 감독님이셨어요. 울산현대에서. 김호곤 감독님도 진짜 선수들을 대해서 배려해주고 또 특히 저한테 내가 할 수 있게끔 또 내가 주장으로서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밀어주시면서 또 팀을 잘 이끌 수 있게 또 우리 선수 다 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팀 안에서 또 우리끼리 잘 조합이 됐고 거기에 또 시너지가 돼서 경기장에서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됐었어요. 예, 한국 선수 중에서는 박태희 선수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월드컵 때부터 제가 몸이 좋았던 그때 그다음에 11, 12가 제일 정성기 최고의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사우디까지 가서 그게 이어진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재밌게 볼 잡고 정말 재밌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예, 최고의 기억인 것 같죠. 네. 선수들하고도 재밌게 찾고 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예. 아릴랄과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제 2016년 F서울로 들어오시게 됐을 때 어떤 친정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다시 또 친정팀에서 불러주시고 그런 것들은 다 좋고 우선 팬들하고 또 만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저한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남 갈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나이도 이제 많고 하니까 후배들한테도 나의 노하우 내가 해왔던 거 그런 것도 가르쳐주면서 팀의 형으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 하면서 예, 그런 마음으로 갔었고 그렇게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그래, 그럼 설경 감독이랑도 같이 있었나요? 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같이 뛰었고 또 형동생으로 계속 지냈는데 또 감독님이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원래도 자격증도 딸 수 있었던 거고 네. 예, 편하게 제가 또 이윤을 맡으면서 조금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좀 바꿀래요. 이효준 선수랑 친하잖아요. 아 예. 예. 혹시 중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우승 축하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못 보고 가는 거라가지고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연락을 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친해지게 되는지. 옛날에 부상 당해가지고 네. 독일로 재활하러 갔었는데 형님도 부상으로 재활을 그쪽으로 오셨는데 네. 또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첫 만남인데 형님이 동생 좋게 봐주고 그때부터 네.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 연락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도 연락은 계속 하고 또 이번에 창원이니까 얼굴도 뵙고 하면서 아 맞다 갔던 창원에 예 있었네요. 오, 자주는 그... 못 봐도 오,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원래 5분 넘어가면 안 받는 거예요. 네. 바쁘신 걸로. 네. 박대현 선수가 막 이렇게 막 살갑게 뭔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운동하면서 또 저도 매체도 뭐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게 잘 안 네. 나왔잖아요. 네. 운동하면서 축구만 했지 또 기회도 있었지만 많이 안 한 못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죠. 네. 네. 축구 안 하는 핑계로. 핑계인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축구에 집중한 거죠. 에서 아까 부상당한 게 가장 아쉽다 했지만 사실 브라질 이후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슈틸리케 감독 때 다시 차출이 됐었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그 전에 마음을 이렇게 좀 접은 상태였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운동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가는 건데 또 슈틸리케 감독님이 후배들한테 뭐 이런 하는 그런 부분을 좋게 보셔가지고 네. 그때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감독들이랑 지나갔고 박태희 선수도 이제 그 감독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같이 해가 팀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딴 것보다 팀을 하나로 뭉치면서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이 하나가 돼야지 모든 게 되는데 조금이면 분열이 일어나면 서로가 믿음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운동만 할 때랑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정말 사람 마음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선수들하고 어떻게 호감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나를 받아들이면서 같이 믿고 이렇게 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몸소 보여줘야 되고 뭐 선수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솔선수하고 또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한테 믿음을 주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선수들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프로팀 인생만 하면 2005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15년? 16년? 차. 뭐 다른 선수들은 2000년부터 했으면 더 많이 했으면 한 20년까지 갔는데 뭐 제가 40살까지 뛴 게 더 큰 걸로. 네, 저는 제 목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지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벌써 선수 생활이 끝났구나 이런 아쉬움. 예. 운동장에서 호흡하고 싶은데 벌써 이제 내 나이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지도자로 가야 될 나이구나 이런 생각. 좀 그런 부분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한때 같이 뛰었던 이제 선배들이 지금 이제 지도자로 많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베테랑 감독들 말고 그 지금 젊은 감독들이 어떤 가장 가깝게 느껴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나도 이제 저런 위치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나중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를 건데 그래도 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나중에 됐을 때 그래도 잘 돼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곽태기의 축구 인생을 다섯 글자로 줄인다면? 참 즐거웠다? 맞췄네요, 다섯 글자는 그래도. 참 즐거웠다. 아, 네. 제일 좋은데요? 아픔도 있었지만, 네. 또 다시 뭐, 뛸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잘 맞췄네, 다섯 개. 아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한국에 K리그에 있든, 외국에 있든, 뭐 대표팀을 하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뭐 이제 선수로서는 못 뛰지만 또 이제 지도자로 잘 준비해 가지고 또 그라운드에서 좋은 지도자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게 또 제 꿈이니까 잘 배우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 예,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릴랄 팬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현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제일 딱딱한 유튜브 나오겠다. 맞죠?